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이런 음식 발효되나요?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발효됩니다. 오늘 발효 주제는 와인입니다. 여러분들 그 마트 가면 흔히 구할 수 있는 와인들 있죠. 근데 와인을 왜 발효하느냐. 와인은 이미 포도를 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일으켜서 술로, 와인으로, 그러니까 와인이 바로 발효주입니다. 와인 자체가 그걸 만들어놨는데 그걸 왜 또 발효하느냐.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, 자, 여러분들 그 와인을 이렇게 가서 그 마트에서 이제 와인들이 전시된 걸 보게 되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. 한 병에 뭐 3,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뭐 몇십만 원짜리까지 이제 와인들이 있죠. 그리고 또 고급 그 이렇게 이제 주점 이런 데 이제 가보면 뭐 50만 원, 100만 원짜리 와인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 차이가 뭐야? 바로 발효 기간이죠. 이제 발효 방법, 발효 기간 따라 가지고 와인의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자, 그럼 오늘 제가 와인 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요점은,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뭐 그거 하다 그러면 그냥 100만 원짜리 와인 사 가지고 드시면 돼요. 뭐 1,000만 원짜리 와인 사 드셔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, 아니 술을 내가 100만 원 뭐 1,000만 원 주고 살 수는 없어. 그러면 3,000원짜리를 드시면 되는데, 3,000원짜리는 딱 3,000원짜리 맛이 납니다. 이상하게, 조금 이게 먹는 길 때 좀 이렇게 까칠까칠하다든지, 약간 쏘는 맛이 난다든지, 아니면 이제 조금 뭐라고 그럽니까? 그냥 좀 센 맛이 납니다. 좀 부드러운 이런 먹는 김이 없고. 그러면 이걸 먹자니 뭔가 좀 걸리고, 비싼 걸 먹자니 또 돈이 걸립니다.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싸구려. 싸구려는 아니죠. 3,000원이라도 뭐 다 돈이니까. 그래서 그 와인을 마치 한 10만 원짜리 와인 정도로 바꾸어서, 그러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발효를 하는 거예요. 한 번 더 발효를 해가지고 바꾸어가지고 10만 원짜리 정도 와인으로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. 와인 발효하는 방법. 자, 간단하죠. 근데 이제 이 와인이 술, 소주, 이제 소주는 그 화학주죠. 그러니까 이제 포도하고 이제 그 소주하고 섞은 거는 발효가 안 됩니다. 화학주들은. 그러니까 뭐 발효가 된다 해도 막 아주 찌꺼리만큼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100% 와인들, 이제 포도 100% 된 거. 근데 그런 게 이제 보면 그 시중에 마트에 가면 이제 외국 거 많습니다. 뭐 프랑스 거, 미국 거, 뭐 호주 거, 뭐 뉴질랜드 거 해가지고 막 한 것도 있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6병에 2만 원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싼, 제일 싼 와인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싼 거라고 해가지고 안에 포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. 근데 싼 거는 보통 작년에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발효한 게 거의 뭐 1년도 안 되는 거죠.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유통을 시키니까. 그래서 그런 거는 가격이 좀 싸고, 한 5년 된 거, 10년 된 거는 가격이 비쌉니다. 그래서 일단 제일 싼 걸 여러분들이 사야 됩니다. 그래야지 발효하는 게 의미가 있죠. 자, 그러면 이제 그 와인을 여러분들이 삽니다. 사가지고 이제 보통 흰 거하고 흰 거 6병. 그리고 빨간 거 6개 이렇게 사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어떨 때는 이제 흰 거 마시고 싶고, 어떨 때는 빨간 거 마시고 싶고, 이제 뭐 이러니까 그걸 딱 사가지고 이제 한, 제가 이제 6병에서 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한 20, 30병 사도 상관없습니다.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. 왜냐면 발효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. 이게.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들어 놓고 6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니까 아예 뭐 한 20, 30병 정도를 사 놓으면 더 좋겠죠. 자, 그렇게 해 가지고 요게 이제 유원 플러스균입니다. 발효균입니다.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. 여러분들이, 우리 옛날 조상들은 누룩을 사용을 했습니다. 누룩도 발효균입니다. 그리고 빵 만들 때 효모를 쓰잖아요. 그것도 발효균입니다. 빵을 발효시키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요 포도주를 만들 때도 이제 그 자체, 포도 자체에 또 균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짜서 이제 포도 자체에 있는 그 균들이 조금 부족하면 발효 종자균을 조금 넣어주죠. 그렇게 해서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는 거예요. 그래서 술 만들 때 우리가 누룩을 빚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막걸리도 만들고 막 술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. 그래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균이 있어야 되는데, 유원 플러스균, 이제 저희들은 뭐 이걸 이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을 여러분들이
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물론 뭐 다량균들을 가지고 해도 발효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뭐 발효가 다 되는데 다량균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이 균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셔서 요 안에 보면 이제 스푼이 있어요. 요 스푼 요렇게 하얀 스푼인데 요걸 요렇게 이제 한번 딱 뜨면 요게 1g입니다. 한번 이렇게 딱 떴을 때 1g입니다. 요 가로로 돼 있어요.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렇게 1g을 와인 병 있죠. 그게 이제 보통 500ml 와인 병입니다. 와인 병들은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실험을 해 봤습니다. 한 스푼을 넣었을 때 그리고 두 스푼을 넣었을 때, 세 스푼을 넣었을 때, 네 스푼을 넣었을 때 이렇게 실험을 다 해 봤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을 많이 넣을수록 발효가 빨리 활성화되죠. 그리고 좀 맛이 빨리 깊어지고 빨리 부드러워집니다. 그래서 한 스푼보다는 네 스푼이 훨씬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비싸고 이제 또 아까우니까 보통 저희들이 권하는 거는 이제 두 스푼 정도를 권합니다. 두 스푼 요걸로 이렇게 2g이죠. 이렇게 1g, 2g 정도. 근데 2g보다는 네 4g이 훨씬 더 좋습니다. 많이 넣을수록 더 좋죠. 예, 그래서 2g 정도를 이제 넣고 이렇게 잘 흔들어줍니다. 흔들어가지고 이제 뚜껑을 딱 닫아요. 닫고 그 다음에 시원한 데다가 뭐 뜨거운 데 놔두게 되면 그 안에서 계속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병뚜껑이 막 이렇게 삐져집니다. 그래서 이제 시원한 데, 이제 보통 시원한 데는 도대체 어디야? 이러면 우리가 상온이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상온은 보통 한 11도, 12도부터 한 15도, 16도 그 사이입니다. 이제 상온에다가 이걸 놔두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 다이소 가면 이제 그 이렇게 1000원짜리 온도계가 팝니다. 그러면 집 구석구석에 이제 이렇게 온도를 한번 재 보세요. 보면 한 12도에서 한 16도 그 사이 온도 변화가 별로 없는데 이제 그런 데다가 이걸 이렇게 깨끗하게 주변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런 상자 같은 걸 만들어서 해도 되고. 거기다가 그걸 자곡자곡 이렇게 놔둡니다. 근데 온도가 이제 뭐 한 30도 넘어가 버리고 나면 그 안에서 막 이게 부글부글 해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 와인이 제일 숙성이 잘, 발효가 잘 되고 숙성 잘 되는 온도가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12도에서 한 16도 정도가 제일 좋은 걸로 맛이 제일 그게 좀 부드럽고 깊은 것 같습니다. 이제 거기다가 놔두는 거예요. 단 놔둘 때 이제 와인병에다가 여러분 날짜를 적어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뒤에 헷갈립니다. 이게 언제 했는 건지 6개월 뒤 되면 깜빡깜빡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날짜를 딱 적어가지고 이거는 뭐 2020년도 매월 며칠 날 시작을 했다. 그러면 계산이 되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또 다음 달에 또 여러분들이 또 조금 해놓고 그 다음 달에 조금 해놓고 그리고 집에 이제 그 이렇게 이제 한쪽 구석에다가 아니면 그 앵글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칸막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놔둡니다. 놔두고 한 저희들이 해보니까 막 한 두세 달 있다가 먹어도 되긴 되는데 6개월 정도 놔뒀었을 때 제일 맛이 좋습니다. 예,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그 회사에 손님들이 오면 한 번씩 이렇게 먹어보라고 이제 맛을 주는데 6개월 정도 했었을 때 사람들이 되게 감탄을 합니다.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야 이렇게 하면 아예 한 병을 선물로 줍니다. 사실 원가는 와인 한 병 그 3,000원짜리거든요. 근데 뭐 이제 특히 와인 맛을 아는 사람들 나는 뭐 와인 맛이라고 그러면 막 완전히 그 뭐처럼 안다 하는 사람들은 먹어보면 끄벅끄벅 넘어갑니다. 야 이거 다른데 이러면서 이 정도 같으면 한 20만 원 넘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싼 와인을 마트에서 사와서 요 발효 종자균만 넣는 거예요. 다른 거 없습니다. 그냥 발효 종자균만 넣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12도에서 한 16도 온도계는 다이소 가서 사면 된다 그랬죠. 그래 그렇게 딱 해서 이제 온도의 변화가 많은데 놔두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여름에는 온도 확 올라갔다가 막 겨울에는 막 완전히 영하로 떨어지고 이런 데 놔두면 안 되고 이제 선선한데 그리고 이제 온도 변화가 별로 없는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놔두면 3,000원짜리 와인이 10만원짜리 와인 맛을 내는 그런 걸로 싹 바뀝니다. 그렇다 해야 여러분들이 막 술을 막 이렇게 막 드시고 이러면 안 되고, 이제 저녁에 이제 뭐 이렇게 식사하실 때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가족들이 뭐 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한 잔 정도 뭐 많이 먹어봤자 한 두 잔 정도 이래 드셔야지 술을 막 이래 먹다 보면 뭐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
살인하게 되겠죠. 예, 그래서 그렇게 와인을 발효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해보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